비상을 향한 빛나는 도전 2022 LCK 챌린저스 리그 스프링 스플릿. 자,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누군가에게는 넘버원 캐스터 고병진 이동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도움 말씀 주신 두 분이죠. 꼬꼬가 도수진의 설 리라 남태희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부터 2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라운드 동안 총 45매치가 치러졌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 선수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뭐 불 선수는 이제 광동 프릭스로 이적하면서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은 출전 기회를 보장받았죠. 그러면서 총 47킬을 기록하면서 최다 킬 부분 1위를 달리고 있고, 빅라 선수 또한 기복이 있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현재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캐리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저희도 괜히 뿌듯해지는, 예, 제가 더 뿌듯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고수진에서는 이 분석력, 그리고 이 자료를 수집해준 우리 작가님의 성장, 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매주 함께하고 느끼고 계실 텐데, 이 선수들이 경기력뿐만 아니라 정말 일취월장하는 선수들 볼 때마다 희열이 있죠, 저희도. 그렇죠. 하루하루 성장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저희도 희열을 느끼고 있고, 일단 좀 휘청거리는 프레디 브리온에서 페이스티 선수가 하루하루 성장하고, 원래는 그냥 조이로 빵빵 터뜨려주면서 조이만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도 모든 챔피언을 다 잘해주고 있고, 그 외에도 요즘 눈에 띄는 건 DRX의 세테 선수가 백스 세체백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리라 남태우 해설도 처음에는 좀 긴장하는 모습이 가득했었는데 점점 안정기에 접어들듯, 맞아요. 1라운드 초반에 저희 선수들의 밴픽도 야 이거 뭐 좋대 그러면 확 달라들어서 막 써보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는 느낌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안정기에 접어들어 있는 챔피언들을 뭐 카운터치기 위해서 뭐 우르고시 나오든 뭐 퀸돈 아니죠? 그 아크샨 그런 친구도 나오고 있고, 새로운 친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챌린저스 리그가 더욱더 재밌을 수 있는 것 같고, 정글 쪽에서도 헤카린 같은 친구들이 등장하면서 계속 힘을 보여주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지금 챌린저스 리그가 계속 성장하고 재미있는 리그다라는 것을 계속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뭐 트위스티드 페이트가 지금 뱀픽률이 100% 네. 깨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언제 깨질지 저는 정말 궁금해지고, 바텀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12.2 패치가 되면서 사실 상체는 픽이 비슷한데 바텀은 지금 세나도 나오고, 어제는 뭐 탐켄치, 선피, 그리고 리신 네. 서포터, 오늘도 많은 챔피언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챌린저스 리그의 보는 맛 중 하나인 오늘은 무슨 챔피언이 나올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챔피언이 나올지, 그리고 또 오늘은 또 어떤 역전이 여러분을 찾아가게 될지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대회 개요 여러분께 먼저 소개합니다. 자, 1월 10일부터 저희가 1월 24일 어제까지 보내드렸던 게 1라운드고요. 공교롭게 바로 어제하고 오늘 하지만 오늘부터는 2라운드입니다. 맞습니다. 2라운드 종이 울렸기 때문에 하위권에 있는 팀들은 이제 상위권 팀들에게 본인들의 힘을 보여줄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제리는 아직 안 나오죠. 아직 안 나옵니다. 그렇죠. 요즘 제리가 되게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일단은 1라운드를 하면서 각 팀들이 각 팀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전력 분석이 완성되어 있고, 사실 만나봤잖아요. 네. 근데 또 지고 싶은 팀은 없을 거예요. 많은 맞아요. 소리가 엮여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석을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DRX가 1라운드 성적 8승 1패 아우 아름답게 마무리를 지었고, 리브 샌드박스가 그 뒤를 바짝 쫓고요. 담원기아 여기까지는 그냥 1, 2, 3이에요. 근데 무려 4위가 네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위권부터는 서로 간의 승차가 하나만 나더라도 순위가 뭐 3개, 4단계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데, 하위권과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참 꼴찌 자리에서 꽤나 오랫동안 버텼습니다. 그러나 젠지가 3연승을 하면서 올라와 있고, 프레디 프리온이 지금 12위의 랭크가 되네요. 좀 아쉽죠? 그렇죠. 상위권 팀과 하위권 팀의 차이점은 운영에서의 단단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프레디 프리온이 항상 초반에는 득점하나 후반에 역전당하는 그림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위권 팀일수록 운영에서 많은 보완을 해서 2, 3, 4라운드 다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매치업 KT 롤스와 DRX의 대결로 포문을 열고요. T1과 하나생명 e스포츠의 대결, 그리고 젠지와 리브 샌드박스의 대결, 광동 프릭스와 프레디 프리온의 대결, 담원 기아와 농심 레드포스의 대결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간의 1승이 더욱더 중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명절이 시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방송 경기에서 승리를 반드시 쟁취하고 싶을 것 같네요. 네. 자, 간절한 승리, 특히 중위권에서 벗어나고 싶은, 몰려있는 지역에서, 이 정체 지역에서 벗어나고 싶은 팀들이 많이 붙어요. 그렇죠.
오늘은 2라운드의 시작인 만큼 모든 팀들이 좀 마음가짐이 다를 거예요. 네. 그리고 시작이 잘 돼야죠. 그렇죠.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도 역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라운드를 맞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대결에 나서는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KT 롤스터입니다. 아, KT 롤스터 어제 강팀인 리브 샌드박스의 그리고 특히나 사이드 조합을 좋아하는 리브 샌드박스의 카밀과 트페를 틀어막으면서 한타 조합을 뽑은 KT가 이기나 싶었어요. 하지만 네. 마지막에서의 한 끗 차이로 아쉽게 패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패배 오늘 다 만회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전적과 분위기를 보면 DRX가 너무 강해요. 그렇지만 KT 롤스터는 뭔가 모를 고급스러움이 있거든요. 경기 구성에서의 뭔가 안정감과 고급스러움이 분명히 잠재력이 있어요, 이 팀은. 그렇습니다. 라이너들의 개인 기량 자체가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DRX 상대로도 라인전만큼은 전혀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사실 어제 경기도 정말 잘 흘러가나 싶었지만 드래곤 스택을 중간에 끊겨버리면서 아쉬운 역전이 나왔잖아요. 네. 오늘은 계속 스택도 잘 챙겨가면서 KT의 저력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무서운 공포의 괴수 아이디 팡수의 활약. 그렇죠. 예, 기다려주시고요. 자, 이에 맞서는 챌린저스 리그 1황입니다. 단독 선두 달리고 있는 DRX 만나보도록 하죠. 네, DRX입니다. 이제는 장점이 너무나도 많은 팀이죠. 특히나 선수들의 그 주요 픽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클리어 선수의 그웬 3승 0패, 피치의 신자호 4승 1패, 세텝의 베트 3승 0패 이런 픽들을 다른 팀들이 계속 견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잘하는 모습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외의 챔피언들도 잘 쓰는 모습들이 나오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DRX의 새로운 모습이 등장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영적으로 너무나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다. 특히 클리어 선수 보면 지금 옆에 머리를 지금 탁 쳐내면서 깔끔한 헤어스타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군더더기가 없어요. DRX의 운영 자체가. 맞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단점을 뽑자면 라인전에서의 조금은 불안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KT전에서도 라인전에서의 불안함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리고 KT가 라인전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공략하면은 이렇게 강해 보이는 DRX도 오늘은 느낌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한타 잘하고 아무리 뭐 운영 잘해도 라인전 다지면요 답 네,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의 이런 세부 전적 비교했을 때도 DRX의 저 레드 6승 0패 어제 승리로 인해서 1승이 더 늘었죠. 그리고 오늘 또 데이터가 추가됐네요. 캐슬과 클리어의 그웬은 좀 다르다. 야, 이렇게 되면 그웬을 밴을 할지 선픽을 가져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KT의 많은 팬분들이 캐슬 선수는 칼챔 잡았을 때 캐리하는데 그라가스로 0승 4패로 안 좋은 성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웬을 두고 베픽 싸움도 치열할 것 같고 DRX는 방송 경기 전승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네. 방송 경기이기 때문에 레드 100% 방송 100% 어허. DRX 입장에서 시작 전에 좋은 지표가 많습니다.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 그러나 KT 롤스터는 절대 만만한 팀이 아닙니다. 두 팀의 준비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벤과 레오나가 아주 두 팀 간에는 중요한 픽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바텀 쪽에서도 이제 레오나를 섞었을 때 뭐 진과 아펠리오스의 승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웬, 뭐 신짜오, 그리고 레오나까지 진짜 주요 픽들이 많이 보입니다. 트린다미어 뱅. 트린다미어가 대세 픽으로 나오고 카운터 픽도 많이 준비가 되긴 했지만 선수들이 아직까지도 부담스러워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몇 번 트린다미어가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트린다미어 카운터가 이거야 라는 어떤 확신은 아직까지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그레이브즈에 대한 카드는 많이 가져왔는데 트린다미어는 어제 뭐 기억나는 세트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네. 트린다미어는 아직도 좋은 픽인 것 같고요. 자, 그웬을 밴을 해버렸어요. 캐슬이 KT가 재밌는 게 케이틀린과 신드라 밴율이 굉장히 높은데 오늘은 신드라를 풀었습니다. 세이나주픽으로 가져가고 특패가 지금 풀려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제의 실수는 없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건지 세나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레넥톤까지 살아있는 밴픽에서 세나가 블루1픽으로 나옵니다. 레넥톤 특패 다 풀려있는데 그 위로 세나. 세나다가 이번 패치 버전에서 버프를 받긴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전 패치에서도 이제 영혼이 조금 더 잘 나오게 변경이 되면서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 패치로 인해서 확실하게 주요 픽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카르마를 가져가는 DRX.
그렇죠. 원래 세나 플러스 뭐 서포터 조합이 카르마 플러스 견제형 원딜에 되게 약합니다. 맞습니다. 그걸 잘 이용하는 DRX의 카운터픽인 것 같죠. 와, 세나 탐켄치에 레넥톤 풀려있으면 좀 가져가 볼게요. 예. 앞라인이 엄청 강력해 보이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게 정말 핵심인 게 카르마 플러스 바루스 같은 거 하면 예전에 세나 카운터로서 되게 많이 쓰였었어요. 네. 등장할 수 있죠, DRX. 그리고 뭐 카르마 이즈, 뭐 전통의 조합을 고수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루스. 카운터로 세나 카운터로 올라왔는데 이 판단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바루스라는 픽은 항상 원딜 쪽에서 정말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포킹도 되는데 초중반에 만들 수 있는 궁극기까지 있기 때문에 저 앞라인을 좀 무너뜨리기에 DRX의 이러한 뱀픽은 괜찮아 보입니다. 라인전도 강력하고요. 아무리 그리고 버프를 받아서 아 꿀이래, 아 요즘 아주 꿀이래 뭐 속되게 표현해서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도 그거 그냥 무턱대고 잡으려고 하면 꼴통을 넘어뜨리는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DRX 입장에서도 어제 세나를 썼고 노아 선수도 세나를 썼기 때문에 세나에 대한 대처 카드가 있었을 거거든요. 네. 그게 바로 카르마 플러스 바루스인 것 같습니다. 자, 자르반과 지금 아트록스 벤이 조금 눈에 띄네요. 레넥톤을 상대하기 위해서 쓸만한 카드들을 다 잘라놓은 느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레넥톤이 뭐 믿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뱀픽만 놓고 봤을 때는 탑일 확률이 매우 높아졌어요. 오, 빅토르. 저는 그냥 레넥톤 보고 그라가스 뽑으면서 미드를 보고 뽑을 줄 알았는데 어, 역시 세텝 선수의 와. 자신감. 오. 코르키를 가져가는 KT로서 이번 경기에 코르키는 느낌이 좀 많이 달라 보입니다. 빅토르를 만나서 어려운 라인전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초중반 단계를 이끌어줄 수 있을 만한 챔피언들이 너무 좋아요. 세나 켄치 있고 레넥톤까지 있으니까 전령 전투 만들어 놓고 전령에서 득본 다음에 코르키 성장시킨다? 와. 이러면 KT의 승리 공식이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이 와. 트런들! 오. 아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어, 트런들은 사실 신짜오 상대로 1대1도 좋고요. 네. 지금 KT의 조합이 그냥 한마디로 정석이거든요. 네. 거기에 장판까지 깔리고 기둥까지 깔리면 너무 좋죠. 정석이지만 좀 유행가는 벗어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미드 쪽이 성장이 좀 늦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죠. 코르키가 그래서 코르키 함정픽 아니야 하는데 그 단점을 약간 메워주는 픽들로 많이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등장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거죠. 네. 트런들도 있고 세나 켄치도 있고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빅나랑은 아, 조금 덜 어울리는 좀 맛이 덜 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코르키인데 오늘은 좀 친구들이 달라요. 맞아요. 그쵸. 기존에는 막 아칼리 같은 거 칼챔 해가지고 휘젓고 빅토르로 그냥 압도적인 라인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빅나의 모습이었다면 네. 오늘 주변 친구들이 좀 다르니까 기대를 좀 걸어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혹시 빅나라서 코르키로도 솔로킬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경기 안에서 코르키의 성장이 되게 중요한 KT의 조합이 완성된 것 같고요. DRX는 마지막에 오른을 가져가면서 네. 슈퍼 이니시 카드를 넣어놨습니다. 대치 상황을 오래 끌기 싫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DRX의 이니시 상황도 되게 중요하게 보이네요. 레넥톤을 보고 지금 집중적으로 레넥톤 상대 카운터 카드들이 벤이 되니까 오른을 선택했다. 이거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레넥톤의 카운터가 뭐 그라가스나 뭐 이런 챔피언들을 봤는데 벤을 안 했거든요. 근데 KT가 좀 큰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상대에게 탱커를 주고 트런들로 궁극기로 흡수하면서 거기에 대한 카운터도 쳐주고 지금 코르키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정글도 카운터픽이고 탑도 레넥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코르키 해줘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KT는 코르키에 대한 뭔가 성장을 뒷받침 쳐줄 챔피언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KT가 머리를 많이 써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분석력이 강력하게 지금 준비를 잘해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상대가 너무나도 강력한 DRX입니다. 경기 속에서 내용을 확인하시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KT 루터가 파란색 블루 진영이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DRX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DRX에서는 뭐 빅토르, 오른, 신짜오 매우 중요할 수 있지만 초중반 단계를 이끌 수 있는 바텀 듀오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KT의 지금 생각은 상체 쪽에서 트런들 레넥톤의 힘으로 전력 먹으면서 코르키 키워가지고 후반 대치 상황 때 트런들 코르키 그리고 세나의 유지력까지 더해줘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걸 끊어낼 수 있는 DRX의 핵심 멤버는 바루스 카르마입니다. 라인전 세게 버려서 전령 쪽으로 바텀 듀오가 먼저 올라갈 수 있으면 본인들이 전령을 먹으면서 그 턴을 안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DRX의 바텀이 이번 경기에서 진짜 세게 라인전을 좀 펼쳐줘야 될 것 같아요. 오브젝트를 향한 스타트 빨리 끊는 거는 사실 준만한 선수가 없어요. 거의 그렇죠. 뭐 100m 선수입니다. 네. 근데 맵을 크게 쓰면은 좋은데 카르마란 챔피언이 사실 세나가 위로 못 올라가게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DRX의 바텀 라인즈 오늘은 좀 진짜 세게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레벨 단계 때 서로 라인 푸시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눈치 보고 있죠. 서로 위치 알고 있었습니다. 세나의 어떤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주고 계신데 보통 정밀을 많이 들던데 기민한 발걸음이 맞나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오고 가고 있는데 두 분 해설들이 조금 첨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원래 세나는 빈결 강화를 많이 들었었죠. 근데 빈결 강화가 변경이 됐어요. 이제 CC를 넣어야지만 그 효과가 발휘되다 보니까 예전처럼 평타를 치면서 슬로우를 바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나가 한동안 사라진 원인이 되기도 했고요. 근데 유지력을 통해서 이득을 보면 된다라는 생각이 뒷받침되다 보니까 기민한 발놀림을 들고 온 것 같습니다. 유지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함이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보통 착취나 기발을 최근에는 많이 봅니다. 빅나도 확실히 조금 어렵긴 하네요. 그렇죠. 예. 만만치 않네요. 천하의 빅나도 확실히 코르키라는 챔피언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작가진과 그리고 고수진 해설에 입이 참 잘 맞았구나 네. 라고 느끼는 부분이 어제까지는 사실 빅나가 킬 1위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대본에 우리 1위다 네. 이런 것들을 준비해 오신 걸 보고서 역시 꼼꼼하게 잘 보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이제 작가진에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조금 편해지는 거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챌린저스 작가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네,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네. 사랑한다고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참아. 예. 네. 그래서 DRX의 바텀 듀오가 저는 이 이상으로 CS 차이도 벌리고 피도 많이 깎아놓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KT의 바텀 듀오가 확실히 노련한 것 같습니다. 잘 버텨주고 있죠. 예. 자, 두 개 다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을 수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라인 푸시를 밀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펜치와 세나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타이밍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5대5 만난다고 하면은 세탭! 세탭의 그 야성! 야생의 이 킬 본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근데 둘 다 정면 맞았어요. 그렇죠. 이제 정글러들이 왔을 때 뭔가 더 위력적으로 갱킹이 좀 위력적으로 그렇죠. 유효타로 작용할 수 있는 확률이 늘었습니다. 코르키는 발키리로 빠지면 되지만 네. 세탭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맞습니다. 보니까 서로 바꾼 상황에서 코르키가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할 만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세탭이 라인전 잘한다 그러니까 더 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 많이 성장을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세탭의 라인전 기가 바짝 살아있는데 이때 또 뚜벅스의 약점을 또 노려주는 한 방이 나올지. 그렇죠. 사실 세탭 선수가 레이저 쿨이 돌아서 빅나 선수 무조건 전멸을 뒤로 썼어야 됐거든요. 네. 근데 역시 세탭 선수가 공격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좀 계속 힘을 내준다면 정말 좋겠지만 트런들이 기둥 세우면서 미드 쪽을 찌르면 빅토르가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신짜오도 미드 쪽을 좀 봐주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될 것 같네요. 네. 시야를 뚫어주던가요? 그렇죠. 원래 예전이었으면 신짜오가 디바줘도 레넨콘이 미드의 테를 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주도권이 있어서. 네. 근데 그런 텔레포트 패치 때문에 지금은 저런 플래시를 써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캐슬이 작전 전술적인 좀 움직임이 들어가는데요. 예, 라인 다 지워주면서 서로 따봉해주고 있죠. 탑쪽에 시야 장악을 KT가 너무 잘해놓다 보니까 랭크는 저렇게 오버파밍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친다. 네. 나같이 강한 사람을 상대로 이 정도라면 너 좀 잘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양팀 정글이 좀 조용한 상태에서 후반을 많이 바라보는 것 같아요. DRX 입장에서도 뭐 딜 밸런스, 탱커도 오른도 있고 KT는 코르키가 미드에 있고 정글도 트런들, 바텀에 세나 그래서 그렇게 교전을 지향하는 팀은 양 팀 다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빈치가 상당히 빠른 타이밍 5분대에 드래곤을 트라이하면서 가져가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이에 대한
KT 롤스터의 저항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뭐 8분 단계 때 전령이나 뭐 교환할 수도 있게끔 드래곤을 남겨놓는 게 아니라 먼저 먹은 선택은 DRX가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바텀 쪽에서 탐켄치가 순간이동을 아직도 한 번도 안 썼는데 CS가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KT가 잘 버티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DRX가 뭔가 좀 살살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살살하다가 네. 한번 노려볼 준비? 예. 세나가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놀래서 힐 썼죠? 박지 예. 선수가 왔는데 피치 선수도 읽었거든요? 이거 타이밍인데 탐켄치가 먼저 탱이 들어간다면 탐켄치 점멸 쓰고 아~ 자 이렇게 되면 퍼블을 DRX가 가져가면서 잘 버텨오던 KT 잘 버티는 것보다 이거 지금 세게 안 누르는 것 같은데? 라는 예. 느낌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킬이 나왔어요. 이게 사실 패치가 기다리고 있다가 기원 타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도 없었으면 내용이 완전 상반될 수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DRX가 어쨌든 본인들이 원하는 성과를 이뤄냈고 먼저 집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게 되었잖아요. 이러면 준 선수의 최대 장점, 발이 풀리게 되었죠.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레벨 선수는 오히려 팡수 선수가 안 왔으면은 순간이동을 복귀 텔로 쓰면서 오히려 DRX의 바텀 듀오에 집 타임이 끊길 수 있었는데 좀 낚인 것 같아요. 같은 팀한테. 네. 팡수 때문이다. 피치 선수가 잘 노린 거죠. 정글이 잘못했다. 네. 아, 피치 선수가 잘 노렸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카르마의 발은 풀렸고 세나랑 카르마랑 미드로 뛰죠. 근데 여기서 세나랑 코르키의 장점이 나오거든요. 세나랑 네. 코르키랑 합쳐지면은 미드 푸시를 하면서 전령 쪽에도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중요합니다. 네. 원거리 지원이 가능한 코르키가 있는데 회복까지 도와줄 수 있는 세나가 있다 보니까 대치전에서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런들의 뭐 조합 때마다 쓰이는 장점 중에 하나가 포킹 조합이랑 트런들이랑 되게 잘 맞거든요. 네. 기둥을 한쪽에 깔아놓고 상대방을 몰아세운 다음에 한쪽에 그냥다가 포격을 날리면 피하기 진짜 힘듭니다. 상수가 먼저 자 전령을 쳐주고 있고 이에 대한 DRX의 움직임이 슬슬 시작이 됩니다. 저거를 DRX는 막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게임에서. 그렇죠. 근데 저도 DRX가 그냥 바텀 공략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블루팀에 레넥톤이 있거든요. 전령 싸움 최강. 네. 근데 일단 클리어 선수가 잘 밀어내고 있어요. 아, 근데 그 전령 싸움 최강은 체력 관리가 좀 잘 됐을 때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코르키. 그래서 이러면 반반 구독. 자. 일단 바루스가 조금 더 빠르긴 합니다. 이거 랜덤이에요, 랜덤. 네, 오른 공격이 괜찮았고요. 먹혔고. DRX. 잘 밀어냈죠. 클리어도 빼야 돼요. 클리어도 빼야 돼요. 그다음에 플랫타 먼저 합류. 슈퍼발키리 뒤로 쓰면서 빠졌고. 전령 줬거든요. 네. 그래서 KT가 전령을 때려서 DRX가 맛있게 먹어버렸습니다. 하드리시를 감사. 받고. 그렇습니다. 저는 KT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잡았어야 됐을 것 같은데 오른 궁극기에 겁을 먹은 나머지 뒷걸음질 쳐버렸죠. 야, 그래서 DRX가 일단 1차적으로 해결할 과제를 풀어냈기 때문에 KT가 이거 맛을 살리가 조금 쉬워 보이지 않는데요. 네. 그리고 바루스 카르마가 뭐 옛날처럼 1렙부터 센 게 아니라 스킬 레벨을 올리면 올릴수록 세나 탐켄치에 대해서 더 압박을 하는 매치업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전령으로 올라갈 필요도 없어졌고 이제는 DRX가 바텀 쪽에서 계속 게임 플레이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탐켄치의 이러한 스펠도 이제는 좀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라인전 강한 픽에 맞서서 순간이동이 들어선 건 버틸 수 있긴 하지만 차이가 나버리게 되면은 역습각이 잘 안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뭐 점화나 탈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DRX가 이제는 좀 이득을 거둘 만한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준 선수 100 어시스트 이번 시즌에만 와. 100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탐켄치 물렸고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없어요. 순식간에 탐켄치를 한 번 더 끊어내고 있는 DRX. 자, 바루스 2킬입니다. DRX가 잘 노렸죠. 그리고 네. KT는 저 전령 한타에서 절대 등을 보였으면 안 되는데 이제 DRX가 바텀 쪽으로 플레이를 만들기 굉장히 편할 겁니다. 그렇죠. 저도 결국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레넥톤을 들고 있는 쪽이 전령 쪽에서 살짝 수비적인 모습이 나와서 전령을 내준 순간 레넥톤의 장점도 많이 사라진 거거든요. 심지어 바텀은 카운터를 맞았네. 이거 KT 위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지금 본인들의 장점이 살아야 될 타이밍이 그냥 유야무야 지나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KT는 돌고 돌아서
빅라 선수의 코르키한테 다시 해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코르키 있는 팀 입장에서 그 소리 듣기 싫거든요. 그렇죠.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레넥톤도 뽑은 거고 블루힐픽에서 세나라는 픽도 뽑은 건데, 그러니까 평소라면 빅라한테 혹시 솔로킬가 나오니? 정도를 물어볼 수 있는데 안 나오거든요. 그럼 빅라는 나 25분부터 해줄 수 있는데 어떡하지? 너네가 일단 버텨.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탭이 진짜 안정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썼던 전멸도 돌아왔고, DRX의 운영이 좋은 게 용 시간에 맞춰서 바쁜 듀오가 집 갔다 왔고, 이렇게 KT 바쁜 듀오는 이제 집을 다시 가야 되거든요. 그때 전력 타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점점 힘듭니다. 드래곤 치다가 지금 각보이니까 내려왔죠. 피치를 노리는데 피치가 내려왔어요. 다시 못 버티나요? 타켓치 또 끊기나요? 그런데 일단 기둥에 막혔지만 전멸로 나갔고,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피치의 움직임. 아니 원래 세나 탐켄치의 강점이 탐켄치가 CS를 먹으면서 탱킹력이 강하다. 네. 그다음에 탐켄치를 집어넣으면서 이런 교전에 세다. 근데 DRX의 딜이 너무 세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 컨트롤이 진짜 굉장히 스무스하면서도 욕심도 내지 않고요. 네. 일단 템포가 너무 빨라요. 12분의 드래곤 2스택인데 바텀 주도권이 없다, 미드도 없다 이러면 KT는 레넥톤을 빠르게 호출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캐슬 선수가 오른 상대로 CS랑 포탑골드를 많이 확보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미드 쪽으로 은근슬쩍 내려와서 셋탭을 한번 노려보는 그런 로밍 플레이가 한 번 정도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지금 이 양상이 풀리는 반전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기미가 지금까진 보이지 네. 않습니다. 그래서 그치? 그런 플레이를 예측이라도 했듯이 DRX가 오히려 미드로 모입니다. 네. 먼저 와 피치의 움직임 정말 좀 기민하죠 현재. 자 미드의 전령을 풀어주면서 이거 타워 엄청 뜯어내죠. 이제 이렇게 신자가 미드에 들려주면서 전령을 풀어놓는 거지 타워를 때려놓는 효과도 있지만 불안할 수 있는 빅토르 라인을 뒤를 봐주는 거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장면에서 세나 탑켄치의 단점이 나오는 게 세나는 돌아다니기에는 좀 아쉬운 게 라인에 서서 영혼을 먹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에 계속 보일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은 맵을 크게 쓰는 준 선수 입장에서는 어디 가서 이득 볼까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네. 방금은 미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리그 쪽에서는 많이 등장하지 않고 정말 가끔씩 등장하는 오른이지만 중국 쪽에서는 최근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네. 이 오른이 일단 라인점만 넘어가고 환타로 가게 되면은 코르키 같은 픽들한테 진짜 하드카운터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원거리에서 강제 이니시가 가능하다 보니까 KT가 포킹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DRX 쪽으로 좀 많은 부분에서 풀어나갈 만한 방향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포킹하기가 애매하면 또 코르키의 장점이 덜 살고 네. 그러면 코르키 해줘 전술에서 뭔가 많이 빗나가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DRX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게임을 계속 풀어나갈 수 있는 게 탑은 네. 오른이라 뚫리지 않아요. 아니 뚫려도 좋아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정글이 탑에 가서 뚫어야 되는데 그럼 미드 바텀이 더 빨리 뚫릴 거거든요. 그래서 KT는 최대한 수비를 가드로 올리면서 수비하다가 이거 진짜 3용 혹은 두 번째 전령 한타 때 크게 이득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저는 3용 타이밍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 게 뭐냐면은 레넥톤이 11레벨을 찍으면서 코어템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전성기 타이밍이 제가 볼 땐 이번 경기에서 마지막일 것 같거든요. 네. 그때 한번 휘저어버리면서 킬을 좀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 드래곤 스택은 끊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 턴에 지금 코르키의 슈퍼 발키리가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 싸움의 힘이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DRX도 지금 타이밍 때 싸움을 피하진 않네요. 레벨 선수도 바텀에서 푸시를 하고 있지만 테렌 있고 네. DRX의 바텀 듀오가 탑으로 왔습니다. 아 포탑 골드가 차이가 제법 납니다. 640 골드를 찾아내고 있는 DRX. KT 입장에서도 이번 전령을 뭐 먹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 전력이 승부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오브젝트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코르키 패시브를 뺀 게 저는 되게 아까워 보입니다. 먹어도요. 그렇죠. 그리고 먹는 거 방... DRX도 싸움을 피하지 않아요. 오, 와요 와요! 일단 먹었어요. 먹었고. 일단 먹었고 오른 궁극기 까지 챙겼는데! 피치 진입! 아 이거 상태 와! 이펜사들 잘 들어갔어요. 또 황수도 걸렸고 전멸로 뒤로 써보지만 피치가 따라가고 있고 딜이 면서 가는데 아, 없습니다. 딜이 없어요. 레넥톤이
없으니까 양념치 딜이 없어요. 지켜줄 수가 없고 두 선수는 이게 바론 먹고서 두 선수 꺾인 거면 그냥 그러는 이야기. 바론도 네. 아니고 전령이거든요. 전령이에요. 그렇죠. 사실 아, 좀 조합의 컨셉이 지금 와서는 아쉬운 게 레인토는 빨리 싸우고 싶은데 코르키랑 세나는 포킹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른이 중간에 테를 타가지고 아 이거 팡수 선수가 궁극기를 쓰면 오른이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피치 선수가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진입할 건데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른이 오는 시점에 맞춰서 코르키의 발키리가 일반 발키리로 바뀌어버렸어요. 아. 그래서 상대방의 진영을 가리는 모습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DRX는 한점 돌파하는데 KT는 뿔뿔이 흩어져서 등을 보이고 맙니다. 이번 해도 레넥톤이 앞서서 대장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대장이 쓰러지면 그 아래에 있는 병사들은 사실 할게 없잖아요. 네.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번 한타에서의 기여도 딜량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오가. 네. 와우. 와. 그리고 전성기였던 레넥톤이 터져버렸죠. 그렇죠. 45. 어떻게 45를 넣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KT가 어느 순간 골드가 4천으로 벌어져 버렸어. 그래도 그렇습니다. KT 조합의 강점 세나 코르키 트럼들 미드 대치 그 4천 골드 중에서 지금 어느 정도 따라갈지. 어, 네, 이거 잘 버텼죠. 막 물어요 피치. 근데 뒤늦게 한별 때까지 다 버틸 수 있는 힘이 클리어에겐 있고 캐슬을 활약할 수 있나요? 앞전면 캐슬이 한번 끊어줄 수 있다면은 아 이어지는 싸움 캐슬이 캐슬도 CC 연계 안 됐고요. 이러면 또다시 등을 보이면서 매를 맞는데 아 이번에는 살아서는 빠졌습니다만은 이게 안도의 한숨이 나올 만한 싸움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치에서 이득을 보고 싶어야 되는 조합인데 밀려버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DRX가 또 드래곤을 가져가면서 18분이 되기도 전에 3스테 와 3용을 할 수 있는 이걸 저지할 수 있는 힘이 KT 로스터에게는 근거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렇죠. 이번 경기에서 KT의 강점인 라인전 뭐 DRX의 아쉬운 점이 라인점이 오히려 DRX한테 나오고 있죠. 라인전의 강점이 네. 그니까 진짜 DRX는 와 이 정글과 바텀의 호흡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어, 뭐 플레타와 준 그리고 피치가 보여주고 있는 킬 관여율이 100%거든요. 모든 곳에서 이 선수들이 활약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피치의 신짜오 이해도가 진짜 높다고 느껴지는 게 뭔가 애매해 보이는 각도 피치가 들어가면 득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KT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계속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코르키가 오른 궁극기 때문에 딜을 그렇게 편하게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이거 KT 진짜 큰일인데요.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 이 상황에서 KT가 그래도 장점이 있는 게 뭐냐고 한다면은 레넥톤이 먼저 라인 밀고 다른 라인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거 제가 볼 때 이거 하나밖에 안 보이거든요. 여기에서 뭔가 해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야라도 지워놓고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피치라도 한번 잘라보든 네.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려면 뭐 기습적인 좀 득점이나 작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무난하게 끌려가고 있는 지금 단 1킬도 못하고 있는 KT 롤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조금 아쉬운 게 팡수 선수가 플레이메이킹이 좋은 정글러잖아요. 네. 근데 정글도 카운터픽을 쳤는데 너무 무난하게 갔어요 게임을. 그래서 코르키의 성장만 너무 기대하면서 게임을 진행한 것 같은데 그 카운터픽의 의미를 좀 살려주는 장면이 더 나왔더라면 네. KT 입장에서도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바텀 쪽도 이거 압박당하고 있죠. 타워 체력이 얼마 안 남아서 이거 지키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코르키 빅토르 라인이 아니라 지금은 준 선수가 더 빨리 움직이는 상대가 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빅라 선수도 파밍하기 불편해질 겁니다. 곧. 그리고 오른도 이제는 할만해진 거죠. 그렇죠. 너 나랑 CS 똑같네. 근데 11레벨이 넘었잖아. 이거는 자를만하죠. 자 이거 준을 노려주는데 그런데 시멘동로 안 들어갔고 오히려 레벨이 있었나요 여기서? 와 DRX 진짜 녹아요. 와 저는 사실 준 선수가 깊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탑에서의 텔포 차이를 이용한 그런 플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준이 앞서 타워 골드 나눠먹는 거 보고 아니 서포터가 타워 골드를 나눠먹어?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 계실 텐데 네. 이렇게 해주면 어어. 아니 타워 골드 먹었으니까 이렇게 버티죠. 그렇죠. 그렇죠. 얼마든지 줄 수 있고요. DRX 템포 더 올립니다. 기어 더 높였어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팡스 선수가 전멸은 있지만 DRX 입장에서는 뭐 쳐서 스틸각 줄 필요는 없고 캐슬 선수 궁을 켰고 팡스 선수 궁 썼어요. 이러면은 쳐내면서 지금 스킬 빠질 랭손이 신짜로 잡기 어려우니까 한 번 빼는 거죠? 한번 막았으면 빠져야 되는데 뒤쪽 탈 타면서 랭킹 들어요. 랭킹 터져요. 태권 이건 좋았죠? 오! 이로써 먹뱃? 오! 땡라 터뜨리고 있어요 한 명씩. 와 지금 3코어 전이라서 위력적으로 훅 올까 했는데 네. 지금 대치 상황에서의 스킬 적중이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턴에 지금 KT가 상황이 많이 불리하니까 바로? 바론 쪽에서 한번 바로? 뭐 해보고 싶은 생각 있나요? 한번 라스코? 네넥톤 순간이동이 몇 초 안 남았으면 맞습니다. 갔다가 실쿨 실쿨? 지금 왔죠? 왔어요 왔어요 아. 왔어요. 근데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더 안전하게 가자. 서로 정글 남아있으니까. 어 근데 저는 방금 빅토르의 위치가 뭐 키넨이 떨어지듯이 약간 뒤태 위치로 떨어져가지고 네. 잘못 봤나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슈퍼 발키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 세텝 선수가 조금은 예. 너무 공격적인 것 같아요. 텔포 위치였습니다. 신이 좀 낯섰던 모습이었죠. 제가 저런 테를 자주 타서 아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 네. 그냥 상대가 무조건 꼬리를 말고 달아갈 때. 상대는 지금 내가 뭘 해도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등을 네. 보이고 나는 등에다가 물총을 쏘면서 따라가면 된다.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제가 자주 네. 좋았어요. 완벽한 해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돌아서면 잠깐만 돌아서면 안 되는데 네, 이런 각이죠. 그렇죠. KT가 방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만회를 해냈고 크루키도 어쨌든 본인의 역할을 할 만큼 아이템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난이도가 있지만 한번 쏴봐야죠. 지금부터라도. 저 죄송한데 우리 가족 여러분 저 실버가 테를 타다니요. 선생님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실버가 아니고 그랜드 실버예요. 네, 여러분들 실버도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뭐요? 네. 그 얘기가 아니잖아. 네. 그리고 근데 세팁 선수가 아까의 플레이를 많이 하듯이 네. 레이저를 쏘는데 데미지가 장난 아닙니다. 와, 세테. 그러니까 DRX도 포킹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1데스를 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세텝이 잘 커있기 때문에 네. 일방적으로 포킹 대치를 한다고 뭐 코르키만 때리냐? 그건 아니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기둥을 빨리 썼고 세나 더블을 좋아요. 근데 키치가 키치가 오히려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빅라 뒤로 전멸. 그러면서 캐슬이 이걸 캐슬이 와! 그래도 이라도 보고 가야 되는데 사용은 5초가 됐고 사용은 못 뺏었고 DRX가 사용은 결국 먹고 따라와요. 근데 세템 이거 안 들면서 따라가는데요? 세템 파이팅 파이팅. 자 일단 레벨이 빠지기 위한데 속도가 클리어가 DRX 또다시 앞길 차다. 네 가조리 양식하네요. 노아까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에이스 진짜 5대0 에이스가 나왔고 저는 캐슬 선수를 노린 플레타 선수와 클리어 선수가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피치 선수가 전멸을 쓰면서 시선을 분산시켜줬는데 그 시선 뒤에는 레인토 점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승부가 완전히 기우는 한 방의 모습인데요. 네. 여기에서도 이미 상황이 레인토에 죽어버렸다 보니까 좀 신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었죠. 그래서 앞으로 치고 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피치의 움직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빅토르가 세나의 W를 맞으면서 피치한테 연계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EDC를 걸어주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딜도 끊고 데미지도 넣어주는 아주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게임에서 가장 불편한 건 빅라 선수인 것 같아요. 오른 궁극기도 빅라 선수한테 조준돼 있고 피치 선수도 그냥 갖고 오면은 그냥 들어가서 궁극기 켜버립니다. 맞아요. 이게 좀 일방적으로 오래 때려야 되는 조합인데 지금 그러질 못하고 있죠. 이게 사실 빅라만 잡으면 그닥 막 이렇게 막 딜러들이 위협받을 존재가 없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세나 자체도 탱커를 잡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코르키가 딜을 쉬어버리게 되면은 진짜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빅라는 지금 게임 상황에서 150%를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빅라 선수 제외하고 나서는 빅라 선수를 약간 서포팅해주는 챔피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랭톤을 제외하고 나서는 코르키가 1인분을 하고 근데 엄청 세죠 지금? 아니, 플레타 선수의 Q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번 게임. 네. 근데 이게 좀 일반적인 각도에서는 노려봉직한데 지금 글로벌 골드 자체가 8,300 골드가 벌어져 있고 상대가 4용 먹은 상태. 네. 일반적인 전투 구도는 싸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KT는 상대방이 발언 칠 때 뒤를 잡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 타이밍이 지금이거든요. 근데 DRX 너무 꼼꼼해요. 지금 시야 장악해놓은 거 보세요. 그렇죠. 너무 완벽합니다, DRX. 그래도 KT 되게 거침없이 시야를 뚫고 있죠. 바로까지 시야가 우리 대단히 끝났는데. 자, 이거 보고 바로 스 W 키 하면서 바로 점수하나요? 키치는 배 들어가요. 이따 쓰러요. 오른쿵 너무 예쁘게 들어갔고요. 다음에 캐슬이 휘젓고 있지만 녹아버리고 있고 캐슬이 네. 준까지 데리고 볼까요? 저도 못 잡았습니다. 이러면 싸움이 힘들거든요. 빠져야 되는 KT 롤스터. 그렇죠. DRX는 그냥 추격을 시작하고 녹아면서 파이팅. 네. 와, 매서 핏꽃입니다만은 다시 치면 되거든요. 예. 그냥 마구 빠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번 턴에 위험하다 싶으면 다음에 치면 되는 거예요, 네, DRX는. 그렇죠. 이거 또 견제가 됩니까? 안 되나요? 근데 와드 남은 게 있나요? KT 쪽에서. 일단 세나로. 네. 세나가 있긴 하거든요. 체력을 채운 후. 이거 어떻게든 뺐으면 KT도 미래를 볼 수 있긴 한데. 아, 못 뺐으면. DRX도. 자. 아, 부패 사세 너무 좋았고요. 레이... 플레타 갑자기 앞으로. 그리고 플레타 필라를. 오.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바론 주고 줄 것 다 줬거든요 지금. 네. 일단 진짜 바루스의 꿰뚫는 화살 한 방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진짜 꿰뚫려요. 뼈마디를 관통해요. 예. 맞습니다. 진짜 이거 힘들어 보이는 게 캐슬 선수랑 클리어 선수, 피치 선수 이렇게 1대2 교환이 계속 일어나는데 네. 사실 레넥톤이 그렇게 적진 한가운데에서 버티는 건 초중반이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지금은 이미 세탭 선수와 플레타 선수가 잘 커있기 때문에 앞라인 녹이는 속도가 너무 네. 차이 납니다. 그리고 플레타도 진짜 대회에서 이런 게임 한번 하면은 이제 제가 볼 때 서포터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네. 이제 완전 천상 원딜러예요. 방금도 포킹하려고 팀 제일 앞서가가지고 막 쏘는 모습 있었잖아요. 야, 이런 선수가 어떻게 서포터를 하고 있었을까요? 와, 공격적인 성향 자체가. 예. 지금도! 와, 플레타. 플레타는 이제 서포터였었다는 사실이 전혀 티가 나지 않고. 맞습니다. 이제는 뭐, 잊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원래 피해서부터 원딜의 그, 유전자가 흐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해주고 있죠. 또 DRX는 게임 많이 편해졌죠. 몰아넣고 몇 방 쏘다가 상대방이 허점을 보이면 오른 궁으로 이니시 해버리면 됩니다. 네. 심지어 맞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밀어만 내도 타워는 깰 수 있으니까요. 타워 투투 치고 네. 있습니다. KT는 무리하는 적들을 맞이해서 코르크가 몇 대 맞춰놓고 그 이유가 있는 건데 들어가나요? 어렵네요. 어려워요. 바론 파워플레이 지금 2600골 넘어서고 있고 들어가요. 이야, 이거 그냥 억제기까지 억제기 뒤까지 한 번에 상대를 밀어버리고 네. 문 열어 하는 거죠, 피치가. 그리고 지금은 포킹이 코르키 포킹보다 바루스 포킹이 훨씬 센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뚫리고 있죠. 강화 미사일이 아니면 바루스 Q가 심지어 더 길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네, 미니언 관통도 합니다. 좋은 것만 봤을 때는. 아, 이 상황 타게 KT 롤스터 입장에서는 DRX가 좀 급하게 마무리 지으로 들어올 때 한번 최후의 누울 자리. 예. 최후의 한번 이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지도록 나와라. 예. 지금 장로용이 나오거든요. 모든 것을 다 먹는데요. 전령도 한 번 준 거 외에는 DRX가 모든 것을 다 가져갔고요. 장로 견제해서 뭐라도 스틸하면서 볼 수 있나요? 전멸 없거든요, 팡수. 네. 부패 사슬 빠졌고 지나가고. 밀어내고 있어요, DRX도. 되게 똑똑하게 하고 있죠. 네, 근데 이 좁은 길을 올려면은 스틸을 해도 건너와! 갈랐는데 준터! 터뜨렸어요. 오른쪽 붓기? 자신의 물 넣고 더 되나요? 이게 가장 각이 좋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자, 근데 다시 4대4 됐고 빅나가 보여줄 수 있다면 빅나가 보여줄 클리어가 클리어가 살아갔고 왜저 클리어 안 죽어요? 잠깐만요, 이 체력 관리를 바탕으로 이거 먹어야 돼요. 이거 먹어야 돼요. 장로 빅나가 조금만 더 장로 쳐야죠. 지금도 장로를 먹었는데 왜 사람이 없나요? 먹긴 먹었는데 이게 셋넷은 살려가야 되거든요. 아, 네, 경기가 끝나요. 백도하고 있고 스텝이 이마저도 노아 집에 못 가게 하고 있고 집에 가지마. 네. 지금 붙들고 안 놔줘요. 집이 그렇죠. 불타고 있습니다. 누구 살아나서 집 봐줄 사람 없나요? 네. 집에
개는 없지만 네. 집 지켜줄 개는 없지만 악어는 3초 뒤면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집 보는 악어 나오는데 상대가 나오는데. 둘이에요. 아 근데 집 보는 악어가 치와와예요. 맞습니다. 또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3대1 상황. 에이스. 하나씩 나오고 넥서스 깨지면서 한 장로를 먹고 칩니다. GG. 아 KT가 최후에 아 정말 일격을 가해 봤습니다만은 DRX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DRX가 다시 1승을 추가합니다. 야 DRX의 뱀픽에서부터 상대방의 세나 캐치를 보고서 카운터로 뽑았던 바루스카르마가 제대로 활약해주면서 정말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선수들의 폼이 진짜 이 정도로만 유지된다면은 제가 볼 때 1군 팀에서도 진짜 눈여겨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안정적인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고 아 참 대단하네요 DRX. 이게 실력이죠. 그렇죠. 그리고 플레타 선수가 확실히 서포터 출신답지 않게 많은 딜을 넣는 것도 인정하지만 네. 서포터 출신답게 누구를 점사해야 되고 누구한테 CC를 넣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KT의 캐슬 선수가 탱커가 아닌 레링톤을 잡으면서 이 게임은 활약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플레타 선수에게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궁극기를 막 위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쓸 때마다 킬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정말 많은 킬 관여를 올릴 수 있었고요. 아 이거 인터뷰 누구 하죠? 뭐 지금 모인 인터뷰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요거는 과학기술적으로 네. 온라인인 동안은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준도 진짜 이런 플레이가 정말 일품이었어요. 준이 자꾸 앞으로 나오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마다 기적의 무빙 나오면서 다 피해요. 네. 맞죠. 이거 기대. 이 장면을 제외하고는 DRX는 이번 경기에서 정말 흠잡을 게 1도 없었습니다. 아 너무 잘했어요 DRX. 또 KT가 뱀픽적으로는 잘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좀 아쉬운 건 트론들의 픽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세나 캐치 조합 같은 경우에는 리드를 지키고 있을 때는 마땅한 위력이 나오긴 하지만 역전을 해야 되는 그림에서는 사실 무기력하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초반에 분리하기 전에 스쿼트를 빨리 던졌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우 지금도 궁 맞춰주면서 캐슬이 여기서 우왕좌왕 하더라고요. 아 이게 플레타 선수의 궁극기에 네. 예, 좋은 활용이 있었죠. 아 여기서는 뭔가 KT가 다 준 것 같았어요. 이 한방을 위해서. 네. 여기서 스마 싸움도 났고 오히려 장로를 가져가는데 다 터졌습니다. 심지어 팡수가 체력이 많다 보니까 저 빅토르 정도는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전멸 쓰면서 달려들었는데 이게 웬걸? 빅토르는 왕이었거든요? 죽었습니다. 여기서 큐. 와. 플레타의 또 절정의 감각. 네. 부쉬안도 깨뚫는 화살. 그렇습니다. 플레타가 너무 좋은 활약이 있다 보니까 진짜 딜량도 거의 풀어버렸고요. 4만. 상대팀의 뭐 세나의 힐링, 뭐 탱커, 트런들 탑 캐치가 있다고 해도 네. 너무 높은 딜입니다. 이건 플레타 선수 인터뷰 가야겠네요.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네, 이거는 네. 4만 딜은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 끝날 때도 노데스 아니었나요? 네. 완벽하고 이게 노데스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딜을 많이 넣는다는 게 공격적인 원딜러들은 딜은 많이 넣고 가잖아요. 네, 그렇죠. 안 가면서 딜을 이렇게 압도적으로 꽂는다? 맞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 이상적인 얘기죠. 그렇죠. 베스트죠. 이런 선수들한테 이제 왕자님 소리를 붙이는 거죠. 네. 원딜 왕자님 진짜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자 DRX가 1승을 했고 사실 KT 롤스터 어려운 와중에 마지막 그 고군분투했던 모습이 있었기에 참 아쉬웠습니다. 특히 빅나 선수가 그 마지막 그 위쪽에서 한 선수씩 제압하면서 탁탁 치고 나오는데 네. 두 명 쓰러뜨렸거든요. 더 쓰러뜨렸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빅나한테는 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빅나가 네.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가능성이라는 게 생겼고 맞아요. 근데 200% 잘해줬거든요. 그렇죠. 300% 해줬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네. 판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보다도 어떻게 잘해라고 해야 되는 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진짜 더 잘하잖아요. 그럼 바로 1군 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 참 인상적인 싸움을 펼쳤는데요. 자 오늘 DRX의 승리의 1등 순 저희가 POG는 아닙니다. 네. 플레타 선수 만나보도록 하죠. 자, 플레타 선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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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무려 바루스로 4만 딜 꽂아 넣으면서 와.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자, 우리 팬분들께 승리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DRX 2군의 원딜을 맡고 있는 플레타 손민호입니다.
오늘 경기 또 되게 잘 된 것 같아서 많이 기쁜 것 같습니다. 저는 플레타 선수가 오늘 경기하면서 원딜로 표현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사실 이제 제가 포변하고 포지션 변경하고 나서 대회에서 진밖에 안 했었는데 사실 저는 그 뱀픽적으로든 진이 제일 타기 티어였으니까 근데 이제는 진도 티어가 좀 내려가고 저도 포변해서 저 다른 원딜들도 잘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오늘 보여준 바루스는 진짜 뭐 진짜 거의 압도적인 숙련도였죠. 맞습니다. 예. 이거는 좀 게임 외적으로 질문 드리는 건데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팀을 키워서 저희 팀이 캐리해서 이기는 게 좋아요? 본인이 커서 본인이 캐리해서 이기는 게 좋아요? 솔직히 제가 커서 캐리하는 게 원딜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나. 확실히 원딜의 피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 좀 포변이라는 그것도 원딜을 하다 서포트를 하는 선수들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서포트하다 원딜을 하는 선수는 흔치 않았었는데 플래터 선수 자체의 원래 성향이 우리 원딜러 출신 고수진 해설이 원래 성향 자체가 원딜인 것 같다. 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본인의 성격과는 서포터와 원딜 뭐가 더 잘 맞나요? 저는 이제 롤 처음 시작할 때 좀 여러 포지션 했다가 이제 서포터로 막 1000점 넘게 찍어서 서포터로 시작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제 성격이랑 게임 플레이 스타일이 서포터랑 뭔가 좀 거리가 멀다는 느낌을 받고 심지어 이제 작년에 DRX 1군 감독이셨던 이제 시맥 감독님께서도 한번 고민해보라고 하셔서 저는 아마 이제 원딜 성향이 좀 더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원딜의 성향이 또 훨씬 더 깊은 네. 것 같다고. 저 DRX가 진짜 너무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9승을 벌써 찍어버렸거든요. 저 궁금한 게 이렇게 기세가 좋은 DRX가 챌린저스 리그 내에서 가장 견제되는 팀은 어느 팀일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스크림 대회 시작 전에 이제 스크림 같은 거 할 때 승률이 만약에 잘 안 나오고 저희가 많이 졌으면은 경계되는 팀은 딱 이 팀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애초에 제가 포지션 변경을 하고부터 나서도 스크림 성적이 매우 좋고 그게 대회에서 나오니까 사실 경계되는 팀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순간에는. 와 이거 완전 진지하게 말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아예 뭐 경계대 할 만한 이유가 없다. 그렇죠. 네. 그 결과 9승 1패고요. 근데 플레타 선수 세나를 어제는 해서 이겼고 오늘은 줘서 이겼어요. 패치가 되면서 세나가 지금 티어가 좀 높은 것 같은데 세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를 예전부터 보셨던 팬분들께서 이제 제가 세나를 매우 좋아하는 걸로 이제 알고 계시는데 제가 세나를 엄청 많이 해본 결과 이제 사실 이번 패치는 세나가 패치 전에는 빙결광화 룬을 들었는데 빙결광화 룬이 바뀌면서 이제 그게 Q 스킬의 패시브로 들어온 느낌인데 빙결광화가 사실 성능은 좋아진 것 같은데 이제 잘 써야 좋은 것 같아요. 세나 이해도가 높아야지. 그게 뭐 마냥 좋아진 건 아니고 네네. 이해도가 높아야지만 네. 괜찮은 것 같다.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사실 경기 내적으로 질문 드릴 게 별로 없어요. 예, 너무 잘해서 너무 그냥 경기 운영이 깔끔하다 보니까 경기 내적으로 우리 두 분 해설도 뭐 딱히 질문이 없는 네. 상황인데 우리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뭐 예전에 서포터일 때의 어떤 나의 우상 그리고 지금 원딜로 포변하면서 그 우상이 변하기도 했는지 뭐 내 목표가 변하기도 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선수로서 그냥 선수 생활관의 목표가 일단 저는 라인전을 제 상대해 보면서 느꼈던 게 보마요시 선수랑 바이퍼 선수랑 데프트 선수 그리고 룰러 선수까지 엄청 라인전 빡세게 하시더라고요. 관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라인전 능력을 좀 가지고 싶어요. 그들과 같은 네. 라인전을 갖추고 싶다. 구마유시 데프트 기다려라 네. 이런 말로 저는 들리는데요. 인게임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아까 전령 미드 이렇게 풀었을 때 그 네. 골드 준 선수가 같이 먹은 거 혹시 알고 있었나요?
아유, 몰랐어요. 어, 몰라요. 몰랐기 때문에. 네. 어, 서포터가 그 타워 골드 같이 먹는 거. 어,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플래타는 생각하고 있나요? 이제 서포터가 만약에 슈렐리아나 약간 쿠어템이 뜨면은 네. 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게 아니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이제 그쵸. 아무래도 딜을 템을 뽑고 딜을 넣어야 되는 이제 딜러들이 먹는 몰아서 먹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좀 버릇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준 선수 참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고 이 플래타 선수하고의 호흡이 점점 잘 맞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준 선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사실 저는 준 형 많이 믿고 있어서 또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참 두 선수의 그 바텀에서의 우정 그리고 팀원 전체 간의 우정과 분위기도 훨씬 더 좋아지고 있는 지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뜻하신 바 다 이루실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자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플래타 선수와 함께 만나봤는데 참 뭔가 이야기 나눌 때마다 참 영리하다라는 느낌을 항상 좀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게임 센스가 뛰어나는 게 사실 포변하면서 적응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시간이 뭔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있고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적도 되게 좋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이 플래타 선수와 인터뷰하는 내내 네. 꼬꼬가시 날조한다라는 반응이고요. 그리고 절반은 꼬꼬가 표정 레알 흐뭇해하시네. 이런 표정이 레알 흐뭇입니까? 아니면 좀 골려주고 싶었습니까? 아니 저는 좀 보기 좋았어요. 당연히 원딜 입장에서는 본인이 잘 먹고 캐리하는 거 좋고 서포터가 포탑 골드를 먹었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약간 미간이 움찔하는 게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플래타 선수를 앞으로도 많이 응원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목표가 되게 높다 보니까 이 승리에도 그렇게 취하지 않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선수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 나아갈 길을 헤매지 않습니다. 그 나아갈 한 점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길을 걸어간다면 언젠가 그 점에 닿을 수 있겠죠. 오늘의 첫 경기 DRX가 역시 일황의 면모를 과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오늘의 두 번째 경기로 돌아옵니다.